네,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를 엔터 쪽을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엔터주 얘기는 계속해서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나오고 네. 실적도 많이 좋아질 것이다. 더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선정 이유 또 들어보죠. 일단은 저는 이 리오프닝 쪽에서는 엔터 쪽이 가장 크게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대표적으로 리오프닝 종목하면 뭐 화장품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행, 항공, 뭐 카지노 이런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떠오르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좀 실적적인 부분을 체크를 한다면 단연 엔터 쪽이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담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엔터는 그에 부분에서 좀 많이 벗어날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즐거움을 찾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노래도 그렇고 공연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뭐 말하지 않아도 계속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또 굉장히 핫하게 진행이 되면서 그에 따른 부분에서 또전 세계적으로 케이팝에 대한 열풍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IP 이런 좀 추종 세력에 대해서 IP가 확보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 굿즈라든지 앨범이라든지 다양한 판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최근에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온라인 비중도 확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독 경제화에 따른 또 기대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인간의 소유욕을 또 갖게 되는 부분이 또 엔터 쪽인데 아마 이제 뭐 각자 좀 좋아하시는 이런 팬, 이런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뭐 소장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른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저는 단연코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좀 그 부분에서도 좀 선두 쪽에 엔터가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최선호 섹터가 부각이 될 거고 그게 저는 엔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 쪽을 왜 선정 하는지 지금 찬찬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현재 흐름들을 보면은 뭐 리포트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측면도 있다 보니까 상승력이 굉장합니다. 물론 종목마다 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현재 흐름을 짚어본다면 우리가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뭐 JYP가 굉장히 좀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JYP부터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이전에 고점 라인을 뚫어주면서 지금 정배열 차트 만들었고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연코 11선 깨지 않고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또 주요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런 활동들 그리고 최근에 하이드리브 콘서트라고 해서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를 온라인에 같이 조금 상영을 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이 창출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9월까지 잡혀 있는 오프라인 콘서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실적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상승을 하다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좀 눌림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SM도 그렇고 YG엔터도 조금 눌림 현상이 나오기는 했지만 일단 JYP가 굉장히 치고 나가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목 매수해서 이에 따른 상승 흐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대부분의 엔터사들이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런 활동의 증가 그리고 앨범 판매라든지 추가적인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보통 엔터주를 얘기하면 4사를 좀 크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YG 엔터테인먼트와 SM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JYP 엔터테인먼트가 계속해서 좀 우상향 기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급등력으로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근데 이 중에서도 최선호주를 좀 꼽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오른 만큼 그중에서 상대적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걸좀 찾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들고 온게 하이브입니다. 네, 엔터사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안 올릴 법한가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하이브인데요. 그렇죠, 하이브. 네, BTS에 대한 이제 군대 이벤트가 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투심 악화가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군대를 가더라도 연말이고요. 그다음에 가기 전에 분명 광고라든지 앨범을 진행을 하지 않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군대 기간을 좀 거쳐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이런 IP를 활용을 하는 상황에서 최근에 엔하이픈이라든지 세븐틴 같은 이런 이제 그룹들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고 과거에 이제 매출 비중의 99%가 이제
빅히트 쪽에서 아니 방탄소년단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매출 비중이 50%대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엔하이픈이라든지 세븐틴도 굉장히 좀 멤버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를 하면서 뭐 아리아나 그란데라든지 이런 라인업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신인 아티스트들이 또 이제 다시 한번 데뷔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도 확대가 될 수 있으면서 과거에 이런 빅히트 하이브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른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벌써 전고점 근처까지 왔거나 혹은 돌파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여전히 약 30% 정도 하락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적인 부분 보시더라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메타버스라든지 NFT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제 방탄소년단의 군대 이벤트에 대한 이슈가 조금만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벤트가 있더라도 리오프닝 기조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을 한다면 저평가에 대한 이런 매력 부각에 따른 저점 매수들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기간 자체를 조금만 넓게 잡고 접근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모아가시기에는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좀 말씀드리면 27만 1000원부터 28만 5000원까지 현재가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36만 5000원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사실 운영기간을 좀 길게 하신다면 전 전고점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라인은 22만 3000원으로 전 저점을 이제 하향 돌파를 하고 조금 더 눌린 상태에서 이전에 고가 상승을 만들었던 그 패턴이 깨지게 됐을 때 그때는 조금 한번 비중 축소라든지 재매수 시점을 찾아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 중에서도 최선호주로 하이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게 BTS 이후가 없다. BTS 이후에 누가 나올 것이냐 이제 성장력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엔터사뿐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도 봐줄 수 있다. 이런 또 한간의 평가들도 있죠.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하이브에 대한 전략 같이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목표 주가는 증권가들 최근 들어 42만 원대에 많이 놓여져 있네요. 1차적 목표가 36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